안녕하세요, 뉴욕걸즈입니다. 나 요즘에 조금 힙해지고 싶다. 근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제 반바지에 뭐 티셔츠 하나로만 딱 멋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너무 주목하실 만하세요. 최근에 제가 압구정이나 뭐 신사, 성수 이런 힙한 곳들을 많이 가봤는데 실제로 힙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투시 하나 이렇게 써져 있는 티셔츠 입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압구정에 직접 그 스투시 매장에 가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예인들 입은 거 이렇게 너무 사고 싶다, 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웨이팅도 너무 길어서 일단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었고, 들어갔는데도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입고 다니길래 검색을 해봤는데 다 직구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구로 원하는 것만, 요즘 유행하는 거, 트렌드하는 거 쏙쏙 고를 수 있는 방법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투시 미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베디지를 뉴욕걸즈로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아무리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도 하기 힘들뿐더러 현장을 가면 줄 서서 사야 되는데,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뉴욕걸즈에서 대행해줘서 4일 만에 제가 제품을 받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신상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베스트셀러인 에잇볼 후드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이고요. 이렇게 에잇볼이라고 딱 이렇게 팔볼, 한국어로는 이제 팔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당구공 이렇게 모양인데, 요 뒤에는 이렇게 스투시 로고가 딱 있고요. 이렇게 에잇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오히려 좀 중성적인 느낌이 들수 있어서 저는 남자 여자분 같이 커플로 입으셔도 너무 좋은 브랜드가 스투시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탄탄해요. 이렇게 목에 요 시보리 부분이라든지 후드에 요 라운딩 부분들이, 사실 요런 것들이 이제 몇번 빨면 이제 흐물흐물거리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지 않고 탄탄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쉽게 세탁을 해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 낮에는 뭐한 25, 6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13, 15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환절기 있잖아요. 봄, 가을 이럴 때 맨투맨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추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얇은 속기모에 이렇게 후드티 하나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요, 한국 공식 홈페이지는 이미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화이트랑 블랙 컬러 뭐 이미 다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품절된 제품이에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만 구할 수 있는 체인링크 티셔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그냥 스투시만 적혀져 있어서 이게 왜 품절됐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뒷면을 보시면 블링블링해요. 그래서 다른 스투시 제품보다는 저는 오히려 요런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약간 표현되는 포인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티셔츠예요. 요 제품도 이제 스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저도 지금 스투시 제품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23년도 작년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24년도 올해 사이즈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사이즈란을 보시면 이렇게 소매 기장이라든지 전체 기장 같은 게 1, 2c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약간 트렌드가 아예 이렇게 크롭돼서 짧아지거나 아니면 약간 더 루즈해지는, 이제 빡시해지는 핏들이 조금 더 유행하다 보니까 한 1, 2cm 조금 더 오버핏으로 나오는 게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블랙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가 이 뒤에 요 체인이랑 이제 에잇볼 장식이 더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보이는 면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고 싶으실 건데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뉴욕걸즈를 이용하셔가지고 해외 직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빠르게 4일 안에 옵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그 점이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갖고 온 3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윙스팬 티셔츠예요. 제가 이 윙스팬 티셔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투시 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좋아하는가 하면 그래픽 디자인, 로고 플레이 같은 게 세련된 감성과 스트릿한 감성과 음유한 감성이 들어있는데 그 감성을 그냥 녹인 티셔츠 짜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윙스 날개의 그림체가 그냥 그 스투시만의 매력적인 감성 느낌 딱 나는 것 같고 A4로 워낙 인기 있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로우플레이인데 나 스투시인데 나 저거는 처음 봤는데 저거 어디에서 샀어? 싶으신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플레이 너무나도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제가 이제 뉴욕걸즈를 통해서 같이 했어요. 이거는 워낙 이거 자체가 포인트라서 타 다른 스투시 제품보다도 그냥 회사 갔을 때 그냥 블랙 슬랙스에 블랙 블레이저 같은 거에 그냥 가방 하나만 매도 너무나도 힙하고 예쁜 저는 제품이라서 진짜 좀 즐겨 입기 너무 좋다 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산 제 옷을 설명을 하면서도 나 너무 잘 산 거 아닌가 약간 뽕에 취하는 감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브랜드의 매력을 더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한국에서 아무리 내가 이거를 사고자 노력을 하고 발품을 팔아도 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양한 사이트들을 진짜 알아봤는데 이렇게 빠르고 좀 쉽게 신뢰도 있게 살 수가 되게 없었는데 뉴욕걸즈를 통해서 되게 잘 구매를 해서 그 부분들을 진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고 좋은 옷들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잘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보셨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제품들을 한국에서는 사실상 구할 수가 없는데 뉴욕걸즈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진짜 한 번 뉴욕걸즈를 알면 계속 뉴욕걸즈만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직구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일단 좋은 점은 이렇게까지 직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스투시를 되게 구하기가 어려운데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들을 해외에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뉴욕걸즈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뉴욕걸즈에서 직구 상품을 구매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상단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클릭하셔가지고 구경하시다가 그냥 하나씩 사보세요. 여러분도 직구의 매력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진짜 편하게 사는 방법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